자, 64번 볼게요. 자, 요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우리 자외선 가시성 분간법의 이론이 뭐예요? 네, 흑광법. 흑광 공식 나타내는 게 램버트 비어법칙입니다. 자, 이 램버트 비어법칙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한 것은 그러네요. 자, 우리 램버트 비어법칙 그러면 흑광도는 로그 투과도 분의 1이에요. 이때 투과도가 뭐냐면 입사광의 세기 분의 투과광의 세기의 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요 T에다가 넣게 되면은 역수죠. 역수라서 IT분의 I0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얼마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ECL이에요. 자, 요때 이 지금 나와 있죠. 흑광 개수 C는요, 농도고요. 용액의 농도고 L은 빛의 투과거리. 그러니까 실효셀의 두께가 됩니다. 자, 단위는 밀리미터 나오고 얘는 몰농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지금 뭐에 관해서 나타내냐면 지금 투과광의 세기에 관해서 나타내래요. 자, 투과광의 세기로. 자, 그럼 우리 요걸로 한번 볼까요? 요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식으로 보면, 자, 로그를 없애려면은 양변에 밑에 1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과 로그 없어지고 요 위에 로그 뒤에 있는 것만 남아요. 그럼 IT분의 I0가 10의 ECL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뒤집어 볼게요. 그럼 I0분의 IT. 뒤집으면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붙냐?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IT는요, I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ECL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몇 번이 맞아요? 1번이 맞죠. 그래서 1번 정답. 65번 볼게요. 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할 때 황산을 첨가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요건 중요하죠, 여러분. 자, 우리 COD 측정할 때 보면은요, COD 측정할 때 간섭 물질, 방해 물질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염소 이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산성망가법, 여기 나와 있는 산성망가법 COD 측정을 할때 우리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냐? 이 Cl 마이너스. 염분이 많은 해수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 간섭 물질, 근데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집어넣냐 그러면은요, 황산은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 황산은을 집어넣으면 요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앙금이 되죠. 흰색 침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수중에서 어떻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염소 이온의 방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66번. 이제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유량계 중 최대 유량, 최소 유량 비가 가장 큰 것은 자, 여기 유량계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게 범위가 있는데 자, 제일 작은 건 누구냐? 피토관이 3대 1로 제일 작고요. 제일 큰게 자기식 유량 측정기 10대 1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거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67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거의 한 5년 넘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5년 만에 출제가 됐는데, 자, 정량한계를 옳게 표시한 것은, 자, 정량한계는 표준편차에 10을 곱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8번 볼게요. 자, 노말엑사 추출물질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노말엑산 추출물질 pH 4이하인 거 중요합니다. pH 4이하의 산성으로 해서 노말핵산 중에 용해되는 물질을 노말핵산으로 추출한다. 맞아요. 그다음 2번. 폐수 중에 비교적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니까 여러 가지 기름유, 그죠? 기름유들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를 측정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말에서 추출 물질한 거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어디에 노말 핵상층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노말 핵상 추출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2번 맞고요. 일단 3번 볼게요. 광유류의 양을 시험하고자 할 때는 화활성 규산, 마그네슘 칼륨으로 광유류를 흡착한 후 추출한다. 요 말이 틀렸습니다. 요 말이. 요 말이 틀렸어요. 자, 왜 틀렸는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정량한계 이것도 중요하죠. 0.5mg per liter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그러면 3번에서 어떤 게 틀렸냐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냐? 여기서 틀렸어요. 자, 다만 광류류의 양을 시험하고자 할 때에는 활성규산 마그네슘 컬럼을 이용해서 아까 광류류가 아니고 뭐를? 동식물 유지류를 흡착 제거하고 유출액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 말이 틀렸죠. 이게 광류류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보통 우리 노말에서 추출물질 그러면은 정량한 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pH 4 이하 산성이라는 거 요게 잘 나오는데 요번 시험에서는 또 끄트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광류류에서 이제 활성규산 마그네슘 칼륨으로 뭘 하는지 요게 나왔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